아, 넘어가면 되지. 바보 멍청이들. 설마 음성 인식 게임? 나와라 프레디! 영상 보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고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바로 나오는 공포게임은 슬렌디 프레디 할로윈 모드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슬렌디 프레디가 할로윈 특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찍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방에서 무슨 영상이지? 이거 딱 봐도 슬렌디 프레디 1 같은데? 맞죠? 또 내가 모든 시리즈를 다 해봤지. 어? 열쇠? 지금 먹는 게 아닌가? 어? 쪽지? 숲속에서 길을 따라 갔대요. 남편이 제가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닌가? 좋아, 열쇠 먹었고 나갑니다. 어, 이거 그거 나네. 내가 숲속에서 길을 따라가는 거죠? 아, 따라가라는 거였나? 좀비! 어, 누구세요? 어, 내가 왔던 길이 어디지? 어, 맞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방금 누가 왼쪽에서 걸어갔거든요? 제 느낌에는 슬렌디 프레디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뭣이요? 아, 넘어가면 되지. 바보 멍청이들을. 저런 저런 저런, 저 정도로 날 막을 수 없다구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분명 길을 가다 보면은 맨션 같은 게 있다고 했던 거 같거든요? 어, 보인다 보인다. 맨션 맨션 여기네. 저 앞에 맨션. 어, 목소리가 아까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바뀌었어. 갑자기? 문이 안 열려요. 길을 따라가니까 맨션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왠지 호박 모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할로윈 모드라고 했으니까요. 야, 미쳤다 이거. 여기서 누가 사람 영혼 같다. 슬렌디 프레디를 소환했나 봐요. 아, 나 남편이네. 아, 내가 남편이구나. 아. 일단 왠지 여기 관짝 안에는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나갑시다. 여긴 불안하니까. 무서운 곳엔 오래 있으면 안 돼. 왠지 여기 안에 열쇠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기분 탓일까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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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봐봐요. 누구세요? 잠깐만, 이 부금 소리는 슬렌디 프렌디가 나온다는 거야. 이 발자국 소리는! 어, 열린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 이거 락픽 같다. 다, 어? 안 먹어지네? 호박을 먹는 게 아닌가 봐요. 어, 갑자기 사라졌어요! 뭐라? 아, 왠지 이 호박을 모아야 되는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여긴가? 오, 아이템 생겼다! 자, 열쇠 먹었구요. 이 열쇠는 무조건 아까 그 1층 거기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열쇠를 먹은 다음부터 괴물이 나오니까요. 여기 열쇠 아니라고요? 잠긴 데가 없는데요? 이거 밖으로 나가는 열쇠인가요, 제작자님? 뭐라리요? 어, 잠긴 데가 있었나? 아니 세상에, 이거 열쇠 어디야 어디야! 잠긴 곳이 없어! 잠긴 건 저기밖에 없는데? 왜 안 열리지? 내가 뭔가를 안 했나? 어? 뭔가 먹었어! 아, 여기 열쇠구나! 지금 여기 열쇠 꽂은 거 보이세요 여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제작자님! 하지만 나 김앤팔 그냥 마우스 계속 클릭하다가 어떨결에 찾았다. 설마 음성 인식 게임? 나와라 프레디! 설마 비밀 통로? 헐! 열렸다! 뛰어,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하나만 열어볼 건 다 열어봐야 돼. 열쇠. 오, 나가는 열쇠다. 나가는 열쇠를 먹었습니다. 나가자고 하는 거야. 뭐야, 느리잖아. 이거 난이도가 너무 낮은. 이게 끝이에요? 잠깐만요. 제작자님 조금 많이 실망했는데요, 이거? 이게 왜 할로윈 모드야? 아니, 할로윈 그냥 게임에 호박 조금 나오면 할로윈 모드예요? 이게 세 번째가 할로윈 모드였거든요. 근데 약간 심심한 것 같아요, 영상이. 그래서 두 번째 우드메이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로죠. 근데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겐춘스 겐춘스 겐춘스. 이 맵에서 랜덤적으로 텔레포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텔레포트 잘못하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다. 저렇게요. 텔레포트! 그리고 이건 랜덤 텔레포트예요. 랜덤적으로 이동됩니다. 텔레포트! 그 텔레포트의 위치가 랜덤이라서 운 나쁘면 저것도 죽어요. 약간 운 지금 바로 뒤에 있니? 야야야야야! 얘들아! 너네 나보다 좀 빠르니? 어? 얘네 왜 나보다 빠르죠? 아닌가? 어? 방금 느낌으로 봤을 때 얘네가 나보다 빠른 것 같았는데 그죠? 저 벌써 20개 먹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게임 집중하면 금방 깨거든요 사실. 저 벌써 50개 먹었죠. 벌써 반 개나 먹은 거예요. 자, 벌써 60개.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의 실력. 야, 이 뭐야? 갑자기 거대 호박이네. 자, 벌써 70개 먹었고요. 남은 호박은 26개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죽겠다, 이쪽으로. 아, 들킨 거 같은데? 온다. 괜찮아. 텔레포트. 어, 뭐야? 그리고 저 빨간 텔레포트 밟으면은 괴물한테 들키는 거 같아요, 느낌이. 봐봐요. 이동 속도도 느려져요. 엄청 느려져. 이거 봐. 어, 생각보다 근데 100개를 금방 먹는구나. 아, 못 들어가는구나. 아, 야, 저기 왜 저렇게 돼 있는 거야? 드디어 1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10개밖에 안 남았는데 죽으면 참 짜증나겠구만. 먹고 바로 멋있게 텔레포트 타 가지고 텔레포트 지금 랜덤으로 저기 돼 있거든. 바로 옆으로.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죽을 뻔했어요! 방금 봤어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거 먹으러 갑시다. 마지막 멋있게 와라. 자, 여러분들, 슬렌디 프레디 할로윈 모드였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할로윈 2맵은 조금 재미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2맵이 조금 재밌었고, 2맵은 제가 처음 해봤는데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할로윈 모드였고요. 재밌게 했습니다. 빨리 슬렌더 프레디 다음 버전이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